찾아왔습니다. 오, 오랜만이에요.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. 당신은 오늘 게임. 당신은 오늘 게임에. 당신은 오늘 게임에. 당신은. 당신은 오늘 게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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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. 오늘의 고인 세븐틴은 마피아와 곡을 찾기가 결합된 게임입니다. 세 명의 마피아가 이곳에 현금 50만원을 숨겨놓았습니다. 이번 돈라이에는 브로커라는 새로운 인물이 존재합니다. 브로커는 밤이 찾아오면 원하는 부역을 주목하여 현금의 존재함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단, 브로커는 현금을 찾더라도 한 명 이상의 시민 또는 마피아와 공조해야 현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총 4라운드로 진행되는 게임은 보물 찾기 시간을 추가 획득할 수 있는 나이역 게임, 숨겨진 보물을 찾아야 하는 보물 잡기, 그리고 마피아 게임을 총 3라운드 진행하고 마지막 보물 잡기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. 라운드 진행 시 현금을 찾은 시민은 진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, 진행자는 누군가 현금을 찾았음을 익명으로 공지하게 됩니다. 마피아 게임을 통해 현금을 찾은 시민이 죽게 될 경우 현금은 다시 마피아를 통해 숨겨지게 됩니다. 최종적으로 마지막 라운드에 시민이 현금을 갖고 있을 경우 검거된 마피아 수에 따라 10만원씩 증액이 됩니다. 반대로 아무도 현금을 찾지 못하고 마피아가 단 한 명도 검거되지 않았을 시 현금은 두 배로 증액이 됩니다. 아, 무슨 게임. 이렇게 돈라이 2 오랜만이죠? 누구세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네. 야, 안 보이게 다들 양심적으로 보지 않기. 조명 좀 낮춰. 조명 이름만 분해는 거야. 상관없어. 뭔데? 뭐야? 아 이런 식으로 했구나. 아, 그냥 반응. 여기서는 반응이 갈리겠네. 근데 여기 왜 사람이 조용해. 너 마피아구나. 너 마피아. 나 오래 하고 싶어. 게임 오래 하고 싶어. 오케이 오케이. 내가 보기엔 민규 살짝 의심스러워. 왜? 일단은 시작부터 세 명이 간추려졌어. 누구세요? 이번에 진짜 괜찮은 생명보험하라 그랬는데. 네. 너무 잘 어울린다. 내가 저번에 그냥 아주 한건 했었지. 아, 너 예선 얘기 해달라고? 오케이. 어필이야, 어필. 옛날 거 해달라고. 우승했다고. 그래서 너 그때 상금 타서 호화롭게 요즘 지내다던데. 아, 요즘 그 상금으로 다 이거 한 거야. 그 단순간이야.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좋잖아. 세토골럭이다. 세토골럭. 부분이 모든 걸 깨트려보는 눈. 오! 깨트려보는 눈. 야! 와! 야, 와! 아, 깨트려보지 마! 저번에는 활약을 못했지만 오늘이야말로. 이번에 꼭 했으면 좋겠다. 오늘이야말로. 모든 걸 깨트려보는 눈이다. 이번 시즌에는 브로커라는 캐릭터가 추가됐습니다. 와우. 브로커라는 캐릭터는 밤이 찾아오면 보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보물을 찾더라도 최소 한 명 이상의 시민과 함께해야 상금을 최종 수령할 수 있습니다. 협력을 해야 되구나. 상금은 지난 시즌과 동일합니다. 단, 시민이 상금을 찾을 수 있을 경우 검거된 마피아의 수에 따라 10만 원씩 추가지급 합니다. 그렇군요. 상금을 잡기 시작하겠습니다. 네. 거짓말 말하고 잡는 거지. 아니, 선병욱 게임 안 해도 돼. 야, 요즘 좀 놀았네. 호시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좀 해봤네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? 거짓말 치면 돼. 야, 웃기게 거짓말 치면 돼. 난 호랑이야. 난 요즘 맨날 놀러 다녀. 난 어제 샤워 두 번 했어. 아, 왜요? 내가 두 번 했다니까. 아니, 왜 이거 방문해? 너무 좋아, 진짜. 나 두 번 했어요, 샤워. 아, 진짜 최고야. 불평 없이. 아니. 와, 타이밍 너무 좋다. 자, 도겸이가 샤워를 두 번 했을까요? 두 번. 당신은 어제 샤워를 두 번 했습니까? 네. 진짜?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 거잖아. 아, 거짓말을 못한 걸 수도 있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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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제 한 번 했는데? 넌 진실을 말한 거야. 얘 실패인 거지, 얘는. 얘 실패. 그러니까 진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. 너 때문에 지금 시간이 20초밖에 없는 거야. 너 마피아지? 시민이지. 도겸이요! 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야지. 아,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다시 해볼까요, 한번? 이제 할까요, 이제 제대로? 아, 저도 거짓말 해보고 싶어요. 진실로 감명되었습니다. 그래도 좀 더 하겠습니다.
아, 이 게임에서 우리가 웃겼어야 되는데. 아. 우리 가슴대 왜 웃기려 하지? 아, 근데 사실 웃겼어, 덕염 형. 아, 웃겼으면 됐어. 정백득한 추가 시간은 20초입니다. 지금부터 5분 20초간 와. 공을 찾기로 미안하다, 미안하다. 있습니다. 오케이, 아니야, 야, 5분에 찰 수 있어. 5분 20초, 얘들아 5분 20초 동안 차는 거야. 오케이. 오케이. 5분 20초, 5분 20초, 5분 20초. 마피아 넌 큰일났어. 안녕하세요, 호시입니다. 오늘 마피아 게임 시작. 와, 너무 어렵다. 찾는 거야! 좋았어, 얘들아! 찾는 거야! 뭐 갑자기 찾는 줄 알았잖아. 어디야? 냉장고야? 아닐 거야. 분명해, 이거는. 왜냐, 너무 뻔하니까. 여기도 없어. 여기도 없군. 이런 뻔한 데는 오히려 없을 거라고. 왜냐, 넌 마피아를 해봤잖아.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피아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어. 네가 마피아였으면 과연 어디다 숨겼을까? 이거 파일 같은 데 있는 거지. 얘들아! 찾는 거야! 아닐 거야! 분명해, 이거는. 왜냐, 너무 뻔하니까. 설마 그걸로 어디 여는 거야? 아니, 아니, 이거. 마지막에 시간 늘릴 수 있는 거. 진짜 이거 봐봐, 봐봐. 어떻게 되죠? 봐봐. 아니 형 근데 그거 수갑 아니야? 아, 수갑인가? 어, 수갑이야. 이건 뭐지? 열쇠 아니야, 열쇠 아니야. 열쇠 아니지? 여기 열쇠 다 있어 형. 아 그래? 어. 캐비넷 다 있어 열쇠. 아니 근데 이걸로 우리가 어딜 열어서 돈을 꺼내는 걸 수도 있잖아. 아, 내 뒤 들고 있어 봐. 어. 어이 브로커 말 좀 해주세요. 형 브로커지? 나 브로커 아직 몰라. 그러니까 브로커 아직 위치 밤에 안 찾았잖아. 아 그래? 어. 그러면 밤이 왔을 때 형이 아는 거야? 아니 나는 아니야. 형 맞잖아. 나 아니라니까? 나 브로커 있으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. 마피아의 심리를 파악해야 돼요. 제가 마피아를 해봤기 때문에 요런데 의외로 이런데 안 는단 말이지. 왜냐 그 동그란 그 5만 원짜리 이렇게 묶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그럴 수가 없어. 그럴 수가 없어 없어 여기 없어. 이런 뻔한 데다가 숨길 수가 없어. 그럴 수가 없어. 나 저 안에 봐봐. 아니야 없어. 자. 아 여기. 아. 지금 일단 여기 아무도 안 온다는 건 마피아가 여기 안 숨겼다는 거야. 검사를 하러 오거든. 와 약간 이런 데 와 있을 수도 있는데? 근데 여기 카메라 없으면 없겠다. 아휴 없을 것 같다. 아 진짜 잘 만들었다. 이거 어떻게 찾아? 자 시민 여러분들 찾았어? 제가 한 건 했습니다. 어디 어디야? 뭐야 수갑이야? 어? 수갑 수갑을 찾았어. 오케이. 야 넌 시민인 게 분명해. 야, 잠깐만 시민. 잠깐만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. 안 돼? 자 리셋. 왜 찾았어? 야 그거 찾아야 돼 수갑. 야 근데 얘 시민이야. 진짜 시민이야 쟤네. 야 진짜 시민. 얘 다 뒤져봤어? 야 근데 얘 시민이야. 시민이야 쟤네. 야 진짜 시민이야. 바보야 그냥 나. 바보 아니야? 여기도 있는 거야? 대박이다. 몰라? 없네. 야 아까 형 아까 오케이 한 거 뭐야? 여기서 소리 난 거? 오케이 하면서 소리 난 거? 열쇠 찾았어? 야 도겸아! 도겸아! 도겸아 형도 요즘에... 찾았어. 뭐야? 형도 찾았어. 이거 몇 갠데 수갑? 10개인가? 어 10개인데. 아 10개인데. 많구나. 어. 나 하나인 줄 알았네. 내가 다 찾은 줄 알았네. 다 찾았어 여기요? 어 거기 찾아봤는데 뭐 없던데? 그럼 난 딴 데 가야 돼. 이거 같이 있으면 절대 못 찾아.
와,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? 반갑소, 이호원. 어? 반가워. 힘내지. 아, 안 보이네, 선글라스 끼니까. 아, 안 보여. 너무 어렵다 이거는. 가자, 여기 없다, 여기 못 찾아. 이게 뭐야 이게.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. 오히려 이런 거는 이렇게 대충 찾아봐도 돼. 왜냐면 그 오만 그 묶음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렇게 내가 마피아를 해봤기 때문에 그 알 수가 있어요. 마피아의 심리를, 마피아의 심리를. 나는 지금 시민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. 제가 시민일 때랑 마피아일 때랑 확연히 다른 이 컨디션. 굳이 꺼내보지 않아도 이 그 저는 그 마피아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. 5만 원짜리 분명히 그 고무줄로 또 돼 있을 거란 말이지. 뭐 좀 나와? 아 지금 여기 내가 근데 마피아의 심리 내가 잘 알거든? 5만 원짜리 묶음으로 돼 있을 거야. 어. 내가 거의 다 뒤져봤는데 한번 저 확인을 해봐. 등잔 밑이 어둡다. 형은 이거 찾았거든? 어. 마지막에 봐. 형 진짜 시민이야. 시간 딱 늘려줄게. 얘들아 27초 남았어! 빨리 찾아야 돼! 마피아는 우리가 못 찾게 방해해야 되는 거잖아. 정한이 열심히 찾는 거 보니까 이번에 시민이구나. 일어나봐. 이쪽 다 뒤집히지 않았어? 아 어렵다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너무 넓다. 뭐 벌써 보이라고? 아 재밌네 이거. 아 내가 마피아가 아니니까 재밌네. 메신저를 이용해 상점을 찾았는지 보고하세요. 어 최첨단이네요. 아, 이렇게 하는구나. 좋다. 아 이거를 찾았는데도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. 아니 찾으면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거죠. 오케이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럼 여기서 심리 게임을 살짝 해야 되네. 추리를 해야 되는데 나 약간 의심 가는 사람 두 명 있어. 일단은 내가 수갑을 찾았을 때 이거 밝혔잖아. 밝히고 나서 한 1분 뒤에 원우 형이 나한테 와서 도겸아 나 이거 찾았거든? 나도 시민이야 이랬어. 어, 아, 근데 원우가 되게 열심히 안 찾더라고. 아, 시민임을 강요한다. 강요했어. 나 진짜 열심히 찾았어. 원우 되게 열심히 찾았는데. 아니, 열심히 안 찾으면 그거 찾을 수 없어요. 그게 의심됐고, 그리고 순간이가 지금 의심스러워. 내가 마피아의 심리상 마피아도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어. 왜냐면 사람들 의심하거든. 맞아. 그치 그치. 내가 그냥 촉으로만 승관이, 슈아, 디노, 원우 의심돼. 아니 나 승관이 확신해요. 어. 나도 승관이. 지금 표정이나 자세가 벌써. 오늘 조슈아 멋있다. 고마워. 아 슈아가 표정도 굳어있고 애들 웃을 때 같이 못 웃고 한 박자 늦게 웃고. 잠을 많이 못 잤대. 미안하다. 슈아, 디노 누구 누구 중에 있으면은 애들이 진짜 표정이 굳은 거고 아니면 진짜 잘하는 거고. 얘네 끝까지 승관이 좀. 쟤 진짜 100%야. 200% 마피아. 200%. 내가 5년이라 했냐? 야, 그 미안한데 다리 되게 불편해 보여 지금. 고관절이 다리 되게 불편해. 고관절이 스트레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. 얘들아 하나만 확인하고 가자. 너네 지금 도겸이 의심돼? 아니 안 돼. 안 되지. 도겸이 완전 시민이지. 나 완전 시민. 슈아야 도겸이한테 그 수감 넘겨. 뭐야? 우리 시민이면 우리가 플러스 얻게. 아 오케이. 오케이. 원우야 도겸이한테 넘겨. 근데 그거 알지? 여기서 내가 마피아면 걔 진짜 반전. 어, 오케이. 너 그 정도로 마피아 잘하지 못해. 그거 진짜 마피아 아니야.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민인 걸 빨리 밝혀도 좋은 건가? 자 지금 100%다. 시민인 걸 밝히는 게 아니지. 이거 시민이라고. 야 얘들아 왔다 왔다 승관이다. 승관이다 승관이다. 야 근데 수가 물이 몇 개 찾았어? 네 쪼달려? 좋잖아. 우정으로 줄 수 있어? 그럼 소유권을 나한테 줬으니까 그 사람 못 쓰는 거예요? 그럼 일단 우리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그냥 승관 부담하자. 그냥 승관 부담하자. 안 돼. 왜 이렇게 하네? 감정 좀 하자. 지는 거야. 너가 마피아가 아니면 시민이야?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? 뭔가 내 생각에는 너는 말할 기회를 좀 줄까? 아 미안하다.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근데 다 갑자기 내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도겸 원래 첫 판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. 근데 아까 형이 나한테 그랬다? 진호야 아니야. 그거는 하찮다고 그러고 정말. 아 마피아 신나겠네.
야, 우리 신중해야 돼. 근데 한 사람 마피아 몸값이 한 명당 10만 원이야, 얘들아. 얘들아, 야, 내가 이때 잡아야 됩니다. 이때 안심한 사람을 한 명 봤어. 너야. 야, 어, 눈빛이 저렇게 바뀌어? 진짜 도겸이 형이랑 호시 형 때문에 오늘 다 망했어. 야, 미안해. 너 하나 죽는다 망하진 않아.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항상 시작은 그 마음으로 가잖아. 자, 어쨌든 한 명을 정해야 되니까 한 명씩 짚어보자, 다들. 자, 호시 형부터. 나는 디노. 진짜 이혼. 아, 그래, 뭔지 알 것 같아. 좋아, 허점 좋아. 나 이때 내가 이 멘트를 할 때까지 얘 표정을 지켜왔어. 오, 예리한 척, 예리한 척. 아, 예리했다. 안심했어. 오케이, 우지. 피곤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, 조시. 아, 조시. 그럴 수 있어. 근데 내가 전 마피아에서 그랬잖아. 뭔가 말을 좀 덜하기 위해서 졸린 척을 하게 돼. 지나치게 떨려서 이렇게 흥분을 하고, 그러니까 그 컴다운을 하고 싶어지고 그치, 그치. 이런 게 있어. 뭔가 내가 말을 덜해야지 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. 자, 이제 도겸. 나는 순간이 같은데 일단은 넘겨두고 원우 형. 아까 너한테 그 수갑 찾았을 때 그 멘트가 아직도 생각나는 거야. 저는 슈아 형. 아, 다행이다. 디노 입에서 내 이름이 안 나왔다는 게 정말. 아, 마피아끼리 한 명 보내는 거죠 지금. 원우. 나는 디노. 오케이. 아, 디노도 표. 디노도 조금 의심되긴 해 사실. 오케이, 에스쿱 다투스. 나도 디노. 오케이. 디노가. 오케이, 나는 조슈아. 나도 슈아 형. 오케이, 내 표. 4대3. 이거 모리는 승관이가 다 당해놓고. 잘 모르는데 4대3이 없으면 그냥 디노 갈게. 왜 자꾸 핸드폰만 줘? 그러니까 왜 뭐해? 누구를 자꾸 연락하는 거야? 나는 이거 누가 누구 지목했는지 메모하려고. 아, 오케이. 이제 오케이, 다음 사람. 나는 디노. 디노 오케이, 5대4죠. 승관이 잘 빠져나갔다. 아니야, 그 다음 죽을 거야. 아니, 나도 디노랑 슈아 형 중에 뽑고 싶은데. 아니, 나 일단 그냥 숫자 맞출게. 나 슈아 형. 난 디노. 아, 일단 내가 디노인 이유를 정확히 내가 디노를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디노가 일단은 그 갔다 왔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최적으로 처음으로 촬영 전에 대기하던 화장실 곳도 맞아. 여기도 찾는 곳이에요 라고 물어봤어. 아... 여기도 찾는 곳인가? 아, 그러면 저기 영상 조사실 있던데. 갑자기 다녀오자마자 여기 자신의 그 뭐냐 규칙을 물어보고 한다는 이제 그러니까 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지. 당연한 시민이었으면은 그냥 내가 어디든 찾으면 돼. 맞아. 그래서 어디 찾아야 되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갑자기 PD님한테 여기도 찾아야 돼요? 야, 너 마피아 아니다. 아니가 그것도 그렇고. 야, 너 마피아 아니다. 너 얘가 이거 안 했으면 마피아로 불렀겠네. 근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소중해. 아니, 이게 소중해. 둘이 이 말로는 안 믿어줬으면 나 진짜 부석도 해체할 뻔했어. 내가 탈퇴할 뻔. 내가 더러워서 나갈 뻔했잖아 진짜. 어쨌든 과반수 의견이 디노가 나왔으니까 디노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? 일단 승관이 형이 확실하게 말한 그 심증에 대해서 좀 할 말을 하자면 내가 다 멤버들이 있는 앞에서 여기 찾는 곳에서 말하는 거는 진짜 마피아 까발리는 행동이야. 내가 3년 전에 나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? 3년 전에 넌 아직 3년 전에 머물러 있어. 하지만 나는 그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. 승관이가 말한 그 질문은 왜 한 겁니까? 의도 순수하게 진짜 여기도 숨긴데 궁금했던 거야? 아까 우리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. 근데 이 대기실은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 대기실도 찾는 곳인가가 설명해줬을 텐데. 설명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. 안 해줬었어. 아니 안 했다고 했잖아. 잠깐만 근데 너 지금 눈빛이 진심이야. 그래. 그러네. 그럼 이제 슈아부터 가볼까 얘들아? 아 진짜? 아 그래 우리 진짜 귀 얇다. 야, 진짜 진심으로 귀가 얇긴 해. 우리가 지금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만약에 슈아를 죽였어. 근데 슈아 형이 만약에 시민이었어. 그럼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. 그치. 내가 시민이면 안 아쉽냐? 네가 의심받는 행동을 한 거지. 그러긴 하지.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반론을 한 거잖아. 하는 순간 지는 거라고. 아니 반론을 했잖아. 반론을 지는 거라고. 반론 다 했으니까 선택을 해보자. 하나 둘 셋. 호시 재밌었는데. 죽었어. 아, 아쉽게 죽었습니다. 마피아 디노가 죽었어. 안돼. 안녕하세요. 당신은 오늘 게임의 마피아입니다. 제가 또 기회를 주면서 잘 잡는 친구예요. 제가 잘해보겠습니다. 상금은 내 거다. 너무 뛰어. 잘해보겠습니다. 야, 이러면은 승관이 마피아 아니야 진짜. 좋습니다. 야, 이 우리 편이다. 이 와중에 우리
똥촉이야 똥촉. 야 진짜. 야 우리 둘이 지금 똥이었어. 야 너도 똥이야. 야 너는 나가야 돼. 너 나가. 너야 이 자식아. 야 너 무슨. 야 너 눈빛 뭐야. 야 얘 연기 배웠거든요 요즘에. 연기를 배우자마자 이 진실된 눈이 나오네. 흔들렸어 진짜. 야 나도 조금 흔들렸어. 야 잠시만 나한테 미안해서 사과 좀 먼저 해주면 돼. 야 진짜 미안해. 미안해. 야 너 내가 진짜 무섭다. 야 이래서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. 그러니까 겉모습이 어떤데.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. 얘들아. 이제 60만 원이야. 야, 더 파이팅 하자. 오케이. 아, 좋아, 좋아. 파이팅. 안녕하십니까. 오늘 게임의 시민자 의사입니다. 시민으로서 마피아를 추적하며 마피아를 처형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 획득하세요. 또 밤이 찾아오면 의사로서 죽은 참가자를 살리세요. 이번에도 중복 지봉을 불가능하고. 알겠습니다. 아 의사 머리 아픈데. 경찰을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. 브로커는 고개를 들어 보물의 위치를 확인하세요. 날이 밝았습니다. 마피아를 설명하시는 와 승환아 승환아 우리 한 명은 알잖아. 야 이제는 하나에만 노하다. 난 너무 죽을 걸 알았어. 나는 승관이 살릴 줄 알았는데. 의사가 승관이 살렸지. 설마 의사가 자기를 살렸어? 그러면 진짜 재미없다. 진짜 너무나 나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? 의사 근데 의사. 여기서 진짜 의사 너무 의사. 불쌍해 지금. 의사 지금 혼자 욕먹고 있잖아. 잘못 짚었다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의사도. 의사 혼난다. 두 번째 라이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 낀 반지가 없어. 내 이름은 김민규야. 나는 백화점을 갖고 있어. 나 어제 와인으로 샤워했어. 나는 최근에 살 10kg 쪘어. 아니 근데 나는 이거 거짓말을 못하는데 이 거짓말 게임을 못하겠어. 형이 제일 잘하잖아. 진짜 거짓말이야.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야. 이게 거짓말이야. 아~ 넌 벌써 속은 거야. 봐봐, 넌 내 거짓말에 속은 거야. 우와. 나 이제 술 안 마실 거야. 그래. 거짓말이다. 난 14살이야. 난 사실 65년생이야. 잠깐. 아니 왜? 야, 너 65년생이면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야. 도겸이 형, 도겸이 형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. 도겸이 어머니가 67년생이셔. 당신은 65년생입니까? 네. 버티시면 내가 이기는 거지. 진 거지 바보야. 진실? 이겨야 돼 제발. 오케이 오케이. 아니야. 아니야 이게 끝난 거야. 버티셨어야 돼. 너 왜 65년생이야? 헐! 아 65년생 그렇게 안 늙었어. 아, 좀 낮이야.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. 근데 얘 65년생 아니잖아. 맞을 수도 있어. 오케이 말 많아 줘. 6분 20초가 범을 잡기 위해 만해 일로 와봐. 혹시 우리는 현명이잖아. 너네 진짜 시민이야. 진짜 다 걸고 너네 진짜 시민이야. 말 두려워 줘. 아니 너네 우리 더 안 걸렸어. 너네 진짜 시민이야. 뭐야. 아니 우리 현명자야. 근데 얘가 필요해 내가 봤을 때. 아니야 야 아무도 믿지 마. 아니 아무도 믿지 마. 너네 진짜 시민이야. 내가 브로커야. 난 돈 있는 애들 차단해서 한 거래. 역시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티났어 나도 좀 설마 해서 사실 거기서 딱 했는데 딱 하니까 아 이건 큰일 났다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. 그래서 형이 저기서 말을 할 때 난 여기서 머릿속으로 계속 굴려쳤던 말을 근데 사람이 마피아가 되면은 난 시민이야 자기 주문을 걸지 않는 이상은 더 의기소침해진다? 아니 내가 여기서 더 막 했으면은 더 의심했겠지. 아니 오히려 막 했으면 의심 안 했을 수도 있어. 그래? 근데 네가 오히려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이 잠긴 너를 보이면서 너무 더 의심스러운 거야. 내가 너무 하면 다 관심이 또 나한테 쏠리니까 또 약간 이렇게 할까 봐. 어쨌든 거짓말을 못하는 만큼 난 순수하다는 거니까. 너 이제 마피아 마지막 반론 할 때 처절하게 거짓말 치는 거 나오니까 그것만 오늘의 하이라이트야. 처절하게 거짓말. 내가 여기서 오버했으면 다 나를 의심했을걸? 제가 요즘 연기를 배워요. 여러분. 연기 배우는데요. 어렵네요. 나 이러다가 진짜 이미지 큰일 나는데. 뭐 순수한 거지 뭐.